아들의 목소리에 물밀듯 밀려오는 수많은 감정. 울고 웃던 지난 날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진다. 아이고, 또 저 형님은 또 저거를 또 왜 녹음을 해두셨나 또. 아휴. 우리 성진이가 저렇게 맑고 청아한 소리로, 목소리로 저렇게 또렷하게 말할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. 진짜. 지금도 저렇게 말 못할 건데 우리 성진이 내면에 뭔가 큰 벽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를 제가 허물어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, 아빠가 못나서 그런 것 같아요.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돌아보면 모든 게 부족했던 것만 같다. 어디 갔지? 아까 막 눈시울이 붉어져서 나가는 느낌이었는데. 귀옥 씨 역시 울컥했기에 남편의 마음이 짐작되고도 남는데. 전화 안 받는데. 내가 갖고 왔는데. 전화기 놔두고 갔나 봐. 시간이 한참이나 더 지나고 만호 씨가 돌아온다. 아유, 안경 깨져갖고 분위기 깰까봐 갔다 왔잖아 혼자. 왼쪽이 아까 다치갖고 안경 좀 쳤다고 애 먹었다 이제. 아유. 살아서 왔네요. 안경 깨가지고 지금 그래. 하고 왔다고. 아이고, 안경 요 왼쪽일까. 아빠 나 또 어디 가는지 계속 찾았잖아. 분위기 또 내 때문에 분위기 깰 순 없잖아. 아빠는 어디 뭐 숨어가지고. 다들 걱정하며 기다렸는데. 죄송해요. 이 안경 하나 깨져갖고. 아우, 아니.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지. 그래, 아까 그 분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나. 아이고, 뭐 그건 분위기 좋은데 저 때문에 분위기 깰 순 없잖아요. 20년을 함께 살며 그 속을 어찌 모를까. 그저 곁에 앉아 바라본다. 반갑습니다. 박수. 귀하다는 오징어. 우리 장모님 앞으로 가자. 자, 우리 저희 우리 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. 힘들긴 했지만 가족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던 시간. 빠른 맛이야. 성진이가 있어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다. 대구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. 한 번씩 들러보는 곳이 있다는데. 성진이 얼굴이 환해진다. 성진이 기억나? 방부모 거대로지. 이게 다 있나? 방부모 새로. 저 볼도 그대로고. 지금 요 차양망하고 유리가 통유리였는데 그거 바뀌고 여기 촬영 벽이 있었거든요. 벽이 있고 거기서 이제 대가족 사진들이 많이 찍고 저 안에서는 실내 애기들도 찍고 간판도 없어지고 지금 많이 각색되네요. 나무도 큰 나무가 있었는데 여기 성진이가 나무에 그네를 만들어줘서 태우고 이랬거든요. 촬영도 했지만 되게 좋아했는데 나무가 없었다 아쉽다. 제가 저 2층에 다락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, 예쁘게. 거기서 또 애기가 이제 블록놀이하고 그때 그림 그리고 이렇게 했다니까. 거기서 놀다가 이제 그렇지. 퇴근하고 그랬지. 매 반복된 생각. 맞다, 거기서 그림 많이 그렸는데, 맞죠? 그렇지. 열, 이게 다 왜 있나? 생각이 많아. 지금 진지하네.